우리가 특수 테스트 겸 훈련 한번 제대로 받아보겠습니다. 슈퍼스타 B네요, 슈퍼스타 B. 슈퍼스타 베이스볼. 예, 세 번 모드예요. 누가 한번 와서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공을 던져야 된다. 아, 이승용. 공 점수가 올라가지고 그냥 폼만 보여드릴게요. 뭐 대부분 던질 때 이렇게 다리 올리고 잡은 다음에 하체를 이렇게 쓰거든요. 하체를 쓴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회전하고 던지는 요령이에요. 그러면 지금 정장을 입고 계시니까 실례가 안 된다면 저 우리 양지혁 선수가 푸시업을 네. 공부하라. 아, 양지혁 선수 던지는 거 보면서 좀 설명을 또 부연 설명해 주세요. 공문 택시기사 아저씨인 것 같아요. 공문, 아니 공문 택시기사 아저씨. 안무를 찍고. 예예. 자, 다리 들어가죠. 다리 들고, 들고 힘을 모으잖아요. 그래서 모아서 굴리거든요. 모아서 굴리거든요. 와! 와! 이야! 나 왕래 야구할 거거든요. 모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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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서. 이야! 자, 그럼 신봉선 선수부터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 신봉 선수가 남자친구한테 병 던졌는데 102 나왔대. 남았을 때. 오! 오! 좋아! 이거 스트라이크다. 나이스, 45. 아, 제구 너무 좋아, 제구 너무 좋아. 시구 경험이 있는 이수정. 서두원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파이터 서두원! 자, 서두원! 내가 오, 힘 모으는 거 봐. 힘 모으는 줄 알 거거든요. 힘도 모으고 돈도 모아야죠. 네. 서두원! 오. 안 찍히네요, 안 찍히네요. 안 찍히네요, 안 찍히네요. 안 찍히네요. 아, 성공구나. 야, 진짜 되게 많이 했어. 메리포자. 안 찍히네요, 안 찍히네요. 송중국 선수. 자, 송중국.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송중국. 에이스. 에이스인 줄 몰랐는데 다른 사람 던지는 거 보니까 오빠 에이스예요. 아니, 앞에서 던지. 오. 오. 마구, 마구. 세다, 세다. 마구. 세게 던지고. 오, 마구, 마구. 세다, 세다. 마구. 조금만 힘 빼요. 아, 예. 것 조금만 마구. 더 힘 빼요. 글러브를 다시 감아야 돼요. 야, 드디어 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형님. 뻗었다. 다리를 펴고 던질 때. 팔을 딱 보여주란 말이죠. 아, 그렇게 개인적으로 할 거면 투수시켜요. 예? 아, 견제하시네. 형님 하는 것 같은데, 뭐 보니까. 견제하시네. 하지만 다음 거예요. 다 정해놓고 하네. 아, 그게요. 그냥 투수해, 투수. 아니야. 쳐다보고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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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볼테! 볼테! 아! 야, 지금 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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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어. 야, 좋아. 야, 좋아. 야, 좋아. 아, 69. 땅볼이네, 땅볼. 아, 69. 땅볼이네, 땅볼. 아, 던져보질 않아가지고. 오! 오! 이만기 교수님.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힘, 힘. 자, 이만. 송종국이냐, 이만기냐, 이렇게 줄여, 이제 선수가. 이만기 선수 도전입니다. 자, 모래판에 올라가 있어요, 지금요. 예. 모래랑 친한 분이거든요. 어이! 어이! 오! 아이고! 중요한 게 하체를 못 쓰시고 있거든요, 다리 부상 때문에. 네, 네. 하체가 올라오면 그 20은 던져요. 두 번째! 오! 오!
젊었을 때 좀 공놀이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젊었을 때 공놀이 좀. 재그러면 좋겠다. 이제 저희가 투수 테스트는 한번 다 이제 던져봤거든요. 이제 우리 네. 심사위원님들로부터 심사평. 심사평 듣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두 명밖에 안 보였어요. 아, 두 명 보였습니까? 네. 두 명이 역시 송종국 선수와 송종국. 네. 이만기 교수입니다. 아, 이만기 역시. 저는 이제 선발을 따지자면은 이만기 교수님의 선발. 네. 불펜에 우리 송종국 선수 마무리에 양진혁 선배 이러면은 선수가 빵빵한데요 저희가요. 선발 중간 마무리. 그럼 일단은 새 의원님께서 선발을 정해주셔야 됩니다. 투수. 투수로 예, 에이스를 한 명 정해주십시오. 이만기 교수님으로 결정.